두 형제를 두고 두 딸을 입양한 50대 여성. 셋째 딸이 너무 예뻐서 동생을 또 입양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오빠들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니까 좀 의지할 만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입양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입양 기관인 홀티에 1년 사이 3번이나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4건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셋째보다 어린 동생이면 되고 성별도 혈액형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없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베이비박스에 혹시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입양기관 통해서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아이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지난해 홀트에는 입양 대기아동이 매달 평균 8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연결해주지 않은 걸까? 홀트 측은 친모가 임신 중 음주나 흡연을 많이 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연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의료 문제라든지 신생아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대부분.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1,300여 명 가운데 건강 이상으로 등록된 아동은 10%뿐이었습니다.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다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나 뭐 지능적인 핸디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다수의 사례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전쟁 고아를 구하겠다고 시작됐습니다. 외국인이 사진만 보고 아이를 고르면 입양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대리 입양 제도가 6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해외 입양은 1980년대 정점을 찍습니다. 1985년 한 해에만 8,800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그해 태어난 아기의 1.3%나 됐습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해외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5위 아동 수출국입니다. 2021년 227명을 해외로 보내 콜롬비아, 인도, 우크라이나, 태국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3위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모자란 상황에 한국이 계속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와 같은 수준의 국가가 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홀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노혜련 교수는 수수료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입양 기관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외 입양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해외 입양 기관에서는 업무도 적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은 훨씬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입양을 선호하게 되죠. 국내 입양 수수료는 1인당 270만 원. 전부 정부가 지원합니다. 반면 해외 입양 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른데 많게는 2만 달러, 2,500만 원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가 냅니다. 국내 입양보다 10배를 더 받는 셈입니다. 사실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업무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류로 이제 그 부모를 준비하고 심사하고 뭐 사후 관리하고 이런 일은 다 해외에서 하잖아요. 입양 기관들은 해외 입양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저귀 분유값, 인건비가 더 들고 해외 입양으로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양 기관들이 해외 입양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정부 공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1988년 보건사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당시 허용된 입양 수수료는 $1,450였는데 입양기관들이 이것과 별도로 3,000에서 $4,000의 알선비를 추가로 받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뒷돈을 챙긴 겁니다. 또 다른 정부 문건에는 해외로 입양을 보낼 아기를 구하기 위해 입양기관들끼리 경쟁을 벌인 얘기도 나옵니다. 병의원과 조산소에 금품을 돌려 인신매매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기 보내준 그 기관에서 시찰을 시켜줬어. 미국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소리는 한 번 들었어. 얼마나 알을 보내길래 미국까지 가서 시찰을 하고 오나 그 생각을 그때 잠시 하기는 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그 허가 취소를 하던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방조를 하고 묵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974년 두 살 때 덴마크로 입양 간 크리스틴 씨. 입양 서류에는 부모가 없다고 돼 있어 자신이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조작해 자신을 고아로 둔갑시켰던 겁니다. Men det var jo kæmpe chok, fordi jeg har jo vokset op med i de første 40 år af mit liv med at jeg troede min mor.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친부모가 있는데도 호적을 조작해 고아로 만든 사례들이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입양 절차가 복잡하니 고아로 조작한 겁니다. 입양 수수료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방법을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입양인들이 다시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국에 돌아온다거나 자기 부모를 찾는다거나 라고 하는 생각은 입양기관에서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간 아이들의 상당수는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신체 학대, 8명 가운데 1명은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나간 아이들은 정부 공식 통계로만 17만 명. 입양기관들은 뒷돈도 서류 조작도 없었고 수수료 때문에 해외 입양에 취중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의 권고로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한 국제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가장 먼저 1차 조사를 끝낸 네덜란드는 한국 아동의 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ut as far as Korea was concerned, we have found that systematically, and I quote from the report, that documents were missing or fraudulent. There were documents were made up. We also found that there was fraud and corruption. So that has been documented. And that was on a fairly structural and systematic scale.